본 영상에서는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구머리 자동차 여행입니다. 오늘은 부산으로 갈 거고요. 토요일입니다. 오늘 볼 차는 2015년 8월에 출고된 벤츠 E클래스 W212 E400 포메틱입니다. 주행거리는 11만 7천 킬로를 탔고 판매 가격은 2,490만 원입니다. 이 E400이 1억이 넘던데 초창기에는 굉장히 비싼 차죠. 성능 점검이나 뭐 특이점은 없습니다. 깨끗해요. 보험이력은 저자 변경 3회, 내차폐에는 3회에 400만 원이 있습니다. 차가 130만 원, 80만 원, 170만 원 뭐 이렇게 있거든요. 도장은 총 두 번이 있어요. 이 정도면 범버 정도 수리한 게 아닐까 생각되는데 우측으로 면이 살짝 어색해 보이는 면이 있긴 있네요. 일단은 가서 봐야 알겠죠. 차는 깨끗해 보여요. 가격 대비 깨끗해 보입니다. 그러면 부산 해운대로 출발하겠습니다. 토요일이라 차가 막히진 않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토요일날 해운대를 가본 지가 오래돼서 예전에도 토요일 가본 적이 있긴 한데 그렇게까지는 안 막혔던 것 같은데 가봐야 알겠습니다. 최근에 SM6 보러 갔었는데 거기로 가야 되겠네요. 그 같은 경로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날씨가 이제 벚꽃이 지고 날씨가 확실히 좀 기온이 따끈따끈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있으면 덥겠지만 그래도 안 춥고 뭐 너무 안 덥고 이런 봄 날씨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괜찮은 기분을 또 주말인데 차 딱 좋아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고객님께서 구매까지 이어지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왜 이렇게 잘 안 따지나. 원래 제가 어제 서울 출장이 있었는데 갑자기 몸살이 나가지고 막 열이 나고 막 몸이 으실으실거리고 그래서 하루 쉬었습니다. 이제 약 먹고 하니까 괜찮아졌네요. 어지간하면 제가 몸이 아파서 막 일을 쉬고 뭐 그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몸이 아파도 막 출장도 다니고 했는데 진짜 운전을 해서 어제 장안평까지 가는 스케줄이었는데 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대중교통 타고 가려고 해도 너무 몸 컨디션이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어제 하루 쉬었습니다. 고객님께 양해를 구하고 벚꽃이 이제 다 졌네. 토요일 저번에도 토요일 날 여기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이제 남해고속도로 부산으로 가는 도로 진입했습니다. 참 저번에 댓글로 여기 이 고속도로가 남해고속도로가 아니라 중앙고속도로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여기 남해고속도로 맞습니다. 순천 부산 방면 남해고속도로 맞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사실 고객님이 말씀하신 의견도 저도 동의하는 게 요즘에 지선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고속도로의 가지가 본선에서 지선, 본선에서 지선 예전보다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본
본선으로 보느냐, 지선의 이름을 쓰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름을 그렇게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름도 계속 변하더라고요. 이게 그 구간에 따라서 구간이 연장되거나 혹은 뭐 지선이 붙거나 뭐 이런 거 이름으로 인해서 이름이 바뀌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차들이 이게 적당히 있네. 안 막히면은 9시 40분 정도에 도착할 거거든요. 막히면 한 10시쯤에, 10시까지 가기로 했으니까. 판매자분께서 나이가 좀, 연배가 좀 있으신 분이시던데. 그래도 뭐 여기 이 단지는 갈 때마다 비교적 협조적이셨어요. 단, 공간이 좀 협조해서 그렇지, 공간이. 그거 외에는 뭐, 거기 갈 때마다 나쁘지 않은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어떻게 보면 부산에서 1세대 중고차 매매단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치고는 마인드가 괜찮더라고요. 제가 만나봤던 사장님들은 마인드가 괜찮았습니다. 오늘도 그런 사장님을 만났으면 좋겠네요. 오늘 주인공이 이제 벤츠 E클래스인데 E클래스 이 차는 그냥 구릉구동의 정석인 것 같아요. 구릉구동의 정석. 제가 지난번에도 서울에서 봤었던 차가 있는데 그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딱 타보면 아 구릉구동 세단의 정석 그런 면모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BMW라고 하는 5시리즈라고 하는 또 걸출한 경쟁 상대가 있는데 그 차는 약간 좀 스포티한 차거든요. 아니 아 뭐랄까 그 너무 뭐 스포티한 차라고 스포티한 차라고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불편한 차가 아니에요.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런 5시리즈도 굉장히 이상적인 세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같은 사람한테도 편하면서도 운전 재미가 있는 그런 차라고 생각하는데 벤츠도 E클래스도 그렇다고 재미가 없는 차가 아니라는 거죠. 참 이게 참 오묘하죠. 편한데 운전 재미가 없지 않고 게다가 우아하기까지 해. 그게 이제 벤츠 게다가 E클래스 또 S클래스 이런 차인 것 같고 5시리즈는 차가 좀 역동적이죠. 역동적이지만 또 요즘 나오는 신형들은 차 불편하지 않아. 그런 맥락은 어떻게 보면 다 비슷한 저기 교집합의 영역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색깔이 조금씩 다르죠. 아우디는 뭔가 좀 더 일상과 좀 더 대중 보편적인 취향을 가진 사람들한테 좀 걸맞는 느낌이고 아무튼 프리미엄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이런 차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루두루 다 잘하는 거 예쁘고 차 역사도 있고 또 브랜드 가치 뭐 그게 이제 곧 역사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차의 성능도 떨어지지 않고 우아하고 게다가 실용적이고 효율적이기까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명차라고 불리우는 우리가 흔히 아는 독삼사 그런 차들이 아닌가라 생각합니다. 확실히 다르긴 달라요. 독삼사가 성능이면 성능 우아함이면 우아함 효율이면 효율 또 어떤 측면에서는 네, 그런 가치 대비 차 유지관리 이런 것들도 왜냐하면 차가 일단 많이 팔리니까 사실 많이 팔렸으니까 유지관리도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차죠. 그러니까 이런 차들은 이른바 좋은 차 좋은 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차가 없긴 없네. 와 근데 이제 뭐 지금 9시 10분밖에 안 됐는데 햇볕이 예사롭지 않네요. 아 이제 북부산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저기 무슨 터널이야? 이 차 왜 이렇게 청청거려? 산성 터널 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저 소렌토는 왜 저렇게 현격하게 천천히 가시지? 보시다시피 여기가 굉장히 골짜기거든요. 아, 뒤에 저거 3시리즈는 왜 저렇게 똥침을 나? 차도 많은데. 아, 저런 차들이 있다니까, 그죠? 아니, 차들이 줄줄이 있는데 뭐 어떡하라고? 그 똥침을 놓으면. 참 뭐랄까 할 말 많은데 제가 유튜브 찍는 거니까 제가 험한 말을 못 하겠네요. 아니 저렇게 동침을 찔러서 하면은 뭐 어쩌라고? 한번 찔러봐라 또. 어? 어떻게 되는지. 이해할 수 없죠. 우측으로 들어오려고 아, 참 아니 BMW 타면 차가 뭔가 굉장히 이제 운전자를 자극하고 하는 건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근데 뭐 100번 말하면 뭡니까? 저런 건 안 바뀌거든요. 안 바뀝니다. 우측 추월이나 여기 실선에서 터널 안에서 우측 추월이나 안 하면 다행이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굉장히 긴 터널을 공사를 하려면 생각해보면 차로 지나가니까 차로 지나가도 이렇게 긴데 이걸 공사를 한다 생각하면 지금 얼마나 뚫어내겠어. 진짜 몇 년 동안 했지?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공사 기간이 얼만지 참 대단합니다. 진짜 이런 거 만들어내는 분들은 여기 도심 구간이라서 다시 내려가고 이제 여기 터널만 나가면 뭐 강변로니까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는 많네. 이제 해운대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금정구고요. 여기를 나가서 도시고속도로를 타면 바로 해운대입니다. 해운대는 그나마 부산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니까 차가 많겠죠. 오늘 또 토요일이니까. 그리고 해운대는 여러 지방에서 또 놀러 오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래도 오늘은 어제, 그저께보다는 공기는 좋네요. 아, 이 정도 가지고 공기를 좋다고 말을 해야 되니까. 워낙 요즘에 황사 플러스 미세먼지가 심해가지고 앞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더만. 3km 저 내려가면 바로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도 약간 서울보다 더한 것 같기도 하고 아파트 숲이 있습니다. 예, 저기 글자가 보이죠? 반여 강변 자동차 매매 단지 옆에 파크랜드 있고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예전에 뭐야 그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이 차도 여기서 봤었고 그 차 참 좋았는데 그런 차가 이제 앞으로 쉽게 보기는 힘들 거예요.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4는 찾는 분은 많은데 차는 이제 그렇게 많이 팔려 있는 차는 아니니까 또 상태 좋은 차는 금방금방 나가고 그렇더라고요. 아 오늘 차가 좀 좋았으면 좋겠네.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느낌이라는 게 있는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와 진짜 못생겼다. 니로 전기택시. 아 근데 여기가 너무 비좁아가지고 차가 되게 매매 단지가 막 그게 약간 요즘이야 조금 옆에 땅을 사가지고 조금 늘리긴 했지만 그래도 여유 공간이 없어요. 뭘 차를 세워놓고 사진을 찍는다든지 뭐 비단 저뿐만 아니라 저기 일하시는 분들도 어디 사진 찍을 데가 없겠던데 그렇더라고요. 오늘 토요일이라 리프트를 뜰 수 있을런가 모르겠네. 근데 거기는 이제 도크잖아요. 도크 올라가는 차가 이제 리프트 뜨는 게 아니라 차가 올라가는 도크라서 토요일 그런 게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막아놓지만 않았으면. 간혹 주말에 출근 안 성능장 출근 안 하시는 분들은 간혹 이렇게 막아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여기서 유턴을 해야 됩니다. 비싸다. 이 차는 여기서 와 진짜 마르셨다. 어떻게 저렇게 마를 수가 있지? 진짜 날씬하시다. 보니까 운동을 완전 마라톤 선수 같네. 와, 존경합니다. 대단하다. 딱 보니까 완전 운동맨이시네. 네, 도착했고요. 또 잡겠지. 아, 네, 연락하고 왔습니다. 오, 알페온이네. 알페온 깨끗해 보이는데. 평소보다 차들이 조금 줄어 있는 것 같은데. 또 저기 탁송이냐고 물어보실라나? 토요일은 확실히 차보러 많이 오는 날이니까 좀 더 예민해져 계실 거예요 저분들이. 네 이제 차 보러 가겠습니다. 네 리프트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뒤쪽 단지는 출구 상태 단지죠. 3만원은 없고 뒤쪽에 채널도 먹은 건 없습니다. 머플러, 디퍼렌셜, 에어부츠, 금속 조인트들. 아, 이게 약간 복통식 방식. 네, 그 어떤 중간, 어떤, 아, 그게 아니라, 가변 댐핑이라서 그렇구나.
깜놀자동 같은 게 달려있네요. 사르네니까 이제 트랜스포테이스가 있고 미션 나오지는 깨끗하고 여기 보면 티일이 좀 세요. 여기 놓여있죠. 아 이게 누가 없는 건 아니네. 보시면은 프랭크시에 로그가 있습니다. 여기 성능한지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그죠? 보여줘요 며칠. 아 일단 로그가 아 저기서 위쪽에 있네. 저 위쪽에서부터 로그가 산 로그가 보이네요. 눈은 저 위쪽에서부터 온 것 같은데? 사장님은 엄청 친절하시네요. 근데 누구가 있네. 아, 누구가 있어. 네, 하부에, 네, 크랭크 케이스가 누유가 있죠. 제법 누유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 사장님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아, 알았어, 알았어. 안전을 위해 전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십시오. 알았어, 알았어. 미착용 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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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무튼 그 성능 점검에는 체크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고객님한테 먼저 고지를 드리고 점검을 시작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네, 카메라 내려놓고 차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문 좀 닫고. 여기 중간에 흡사해가지고 사장님께서 여기서 보라고 하셔가지고 여기서 봤고요. 검정색 차라 이게 뭐 영상으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이런 모습을 하고 있고 E400 코맥틱 차량입니다. 문콕은 조수석으로 좀 있어요. 그런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 앞쪽으로도 문콕이 제법 있더라고. 자, 이 차는 여기 키스도 있네. 이 차는 보시면은 여기 판금이 있습니다. 앞뒤 범버 그다음에 양쪽 뒤 펜더 판금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거 쫙 민 거 판금 흔적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런 데도 봐도 수리 흔적이 있죠. 여기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수리 흔적이 있습니다. 여기도 판금 면이 보이죠. 판금이 있고 뒷범버 역시 당연히 수리가 있습니다. 하체 하부에서 봤을 때 백판 내려먹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제치고 앞범버 수리가 있습니다. 범버 수리 있고 나머지는 괜찮은데 범버도 수리가 있고 여기 뒤에 여기도 판금 도장이 있습니다. 여기도 판금 도장이 있고 그 다음에 휠은 4개 다 복원이 있습니다. 타이어는 한국 벤투스 V10 에버2 약간 스포츠 서머 타이어거든요. 21년 16주차 앞뒤 모두 60% 정도 남았습니다. 뒤에 패드 디스크 로터는 괜찮아요. 다음 턴 정도에 디스크 로터 한번 갈아주면 되겠고 뒷패드는 한 60% 정도 남았습니다. 편마모는 양쪽도 없었고 앞쪽은 포피가 적용되어 있는데 디스크 패드가 잘 안 보여. 패드가 잘 안 보입니다. 어쩔 수 없이 휠을 빼가지고 봐야 됩니다. 한마모는 없고 21년 45주차입니다. 네, 앞뒤 범퍼는 보면 확실히 수리 흔적이 고스란히 보이고요. 트렁크는 또 탈착 흔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내장재는 깨끗해요. 평균이 이상으로 깨끗합니다. 보면 여기 판금이 있어요. 이쪽으로 저를 한번 뽑아.
판단은 저렇게. 여기는 판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양쪽 뒤 현다 앞뒤 범퍼가 이 차의 외장에서의 단점입니다. 그 다음에 사고를 위한 키스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보이고, 확실히 수리된 면은 가운데 이물질과 솔마커가 다르죠. 수리 없는 면하고 솔마커가 더 많고 이쪽이 색이 좀 더 밝고 어둡고 이러네. 제가 이런 단지를 싫어하는 이유가, 저기 다 같이 저 발코니에 나와가지고 구경을 하시거든요. 뭐 저는 개의치 않는데, 참 저는 어떤 주의냐면, 남 구경할, 남 신경 쓰지 말고 자기 할 일이나 하지, 내일 할 일이나 하지. 제가 그렇거든요. 남 신경 쓸 시간에 나 내 할 일이나 하자, 그런 주의입니다. 일단 실내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깨끗한 차입니다. 실내는 깨끗하고, 다만 유리가 스톤칩, 유리는 전부 출고 유리거든요. 여기 선택 필름이 좀 벗겨졌고, 그 다음에 여기는 루마 필름이고, 여기는 복원 흔적이 있죠. 그래서 돌빵을 많이 맞았어요, 차가. 스티어링 휠은 괜찮고, 실내는 거의 A급이에요. 실내가 굉장히 깨끗하다는 게 이 차의 장점이고, 외장 수리가 많다는 게 이 차의 단점입니다. 좀 뭔가 분명하게 대비가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내는 A급입니다. 시프트 작동에 문제가 없었고, 탈착 수리 흔적 없었고, 그 다음에 매트의 상태나 뭐 우수, 침수 이러는 데는 전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탈착 수리 마찬가지고요. 2열은 좀 더 깨끗하고 사용감이 적어요. 이런 팔걸이를 봐도 그렇고, 이런 스텝볼을 봐도 그렇고, 거의 1열 위주의 사용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먼지가 조금 끼어 있긴 한데, 이 정도는 차 연식을 감안할 때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인 것 같고, 잠통에 문제가 없고, 선루프 선정에 오염도 없고, 그래서 실내는 굉장히 좋은 상태다. 이 정도면 A 플러스 줄 수 있을 것 같고, 외장이 좀 아쉽다, 그죠? 누유랑 엔진룸을 보겠습니다. 엔진룸은 그냥 사고니까 전판을 안 뜯었다. 전판을 안 뜯었다. 뭐 큰 충격은 없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브레이크 핵은 그냥 무조건 교환입니다. 골격은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배터리, 메인 배터리 있고, 저기 보조 배터리 트렁크에 있습니다. 배터리는 한 80% 남았습니다. 전압도 정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저기 에어챔버 조절하는 3부 마운트가 있고, 냉각수는 한 번도 교환은 없어요. 근데 양이나 산도는 정상입니다. 나중에 같이 버리고. 네, 오일 성능 제품 현상 없고, 여기 순환식 인터쿨러, 인터쿨러가 있죠. 나머지는 우리가 구형 엔진에서 봤던 모습과 똑같고, 여기는 거블러스 좀 볼게요. 가장 중요한 엔진 오일. 엔진 오일은 맥스 위치에 있고, 엔진 오일도 뭐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과거 엔진이니까 확실히 저기 그게 맞나 보네. 열이 맞나 보네. 그러면 왜 벨트나 이런 거, 그러니까 출고 상태 그대로인데요, 차가? 어디 호스 터진 건 없어요.
네, 터빈이 양쪽에 하나씩 크고 작은 게 덜 걸려있네. 어디서 오일이 샌 거지? 일단 터빈은 괜찮거든요. 전박하다 아닌데. 아, 터빈 피드파이프가 약간 새네. 아, 그러네요. 이쪽에 새는 데가 없어. 그러면 그냥 크랭크 리디나가 새는가 봐요. 엔진 룸은 크랭크쉽, 이 외에는 기타 특이점은 없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뒤집어서 딱 거는 방식으로 되어있네요.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 에어컨트롤인데 팬 열심히 잘 돌죠. 그 다음에 진동. 휴대폰 엔진이다 보니까 진동은 양호합니다. 뭐 그렇게 탐내가 올라오고 그러진 않습니다. 엔진룸은 말씀드린 크랭크케이스 이 외에는 필요점은 없죠. 중화류. 그런 거 작동 여부를 보고. 아, 열 열선은 제가 하나 썼는데 잘 나와요. 보시다시피 잘 되고 이쪽도 뜨끈뜨끈합니다. 잘 되고요. 그리고 바람 잘 나옵니다. 끄는 거 있나? 끄는 건 없네. 네, 뒤쪽 열선도 햇볕을 받고 있긴 하지만 잘 나옵니다. 주석 잘 되고요. 네, 잘 되고. 네, 열선 다 살아 있습니다. 네, 열선 잘 나옵니다. 네, 에어컨 잘 나옵니다. 블랙박스 잘 되고요. 후방 카메라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와이퍼. 버셔 잘 나오고요. 사이드미러 잘 되고. 접히고. 윈도우 일시. 도어라. 도어라 문제 없습니다. 다음에 스테어링 휠. 스테어링 휠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스테어링 휠 열선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뜨겁다, 뜨거워. 히터 문제 없이 잘 나옵니다. 통풍기 때 엄청 시끄럽게 잘 나옵니다. 벤츠 엄청 시끄럽더라고요. 그 다음에 라디오. 할 때마다 빨려. 살아난 것도 좀 반갑네요. 네. 그럼 소리 잘 나. 네, 아이들 진동 안 타고 들어오고요. 후진나 볼게요. 후진나면 진동이 살짝 엔진 마운트는 조금씩 경화되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 코드는 안 뜹니다. 네, 수온 유지가 잘 되는지 살펴보시죠. 94도거든요 오를 만큼은 좀 올랐는데 떨어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충전은 제대로 되는지 보자.
고맙습니다. 충전을 잘 되고 있고요. 네, 수온은 잘 떨어집니다. 지금 91도로 떨어졌어요. 90도. 네, 시운전 한번 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머플러 똥꼬마 한번 보자. 괜찮네요. 스티어링 기어 짱짱하고요. 한번 타보겠습니다. 판매자분한테 양해를 구했고. 얘도 차고, 차구나. 나중에 한번 올라보자. 아, 이게 여기, 이게 뒤쪽에 있으니까 좀 불편하다. 시트 조절 장치가 버튼이 도어 패널에 붙어 있으니 불편하네. 일단 감각은 굉장히 좋아요. 저쪽을 한번 갔다 와보자. 약 300m 전방에 스쿨존 구간입니다. 알았어, 알았어. 약 500m 전방에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네네. 시속 30km 구간입니다. 느낌은 굉장히 좋고, 이게 배기 소리가 좀 나는데. 카드를 넣어주세요. 배기 소리가 살짝 미적하고 올라오네요. 진짜 좋다. 스포트로 넣어볼게요. 약 300m 전방에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시끄러. 시속 30km 구간입니다. 식당이나 카페. 스포트가 뭐가 그렇게 변화를 잘 못 느끼겠는데요? 배기 소리가 제법 들리는데요? S클래스도 이렇게 약간 S600 이런 차도 타보면 배기 소리가 제법 들리거든요? 이 차도 그래. 느낌은 굉장히 좋습니다. 디펜더 황금하고 누유 좀 있는 거 빼고는 차 자체는 괜찮네요. 턱 좋다. 차는 이 자간거리 유지되는 거는 되네요. 이거 배제. 약간 턱을 넘을 때 찌꺽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게 하체는 여러 가지 이제 링크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메인이 되는 컨트롤 안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속 자체에서 나는 소리일 수도 있겠는데 로우암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 턱이 있습니다. 스포츠하니까 좀 딱딱해지긴 하네. 근데 로우암 부싱 자체는 괜찮아 보이고요. 쇽 자체에서 약간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네. 시운전상 아주 양호합니다. 이 정도면. 회전 반경도 생각보다 짧은데, 차가. 이걸 돈다고? 회전 반경 진짜 짧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 구간입니다. 대단히 대단히 진짜 짜릿하게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벤츠 특성상 후발이 고속에서 후발이 밀어주는 힘이 괜찮을 거예요. 근데 초반에 발진에 뛰쳐나갈 때 그렇게 인상적이진 않습니다. 근데 아무튼 시운전상 특이점은 없어요. 아무래도 주행거리가 안전운전하십시오. 주행거리가 10만km 이상을 탔기 때문에 하체에서 약간의 이격과 소리가 약간 살짝 들리긴 하는데 괜찮습니다. 충분히 이 정도면. 당연히 정비를 필요로 하거나 불쾌하거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아마 일반인들이나 타시면 모르실 거예요. 하체에서 소리 나는지. 근데 약간 소리가 나. 이게 뭘까. 보통 이런 경우는 로우암이거든요. 직각 하나네. 아니면
아무튼 부싱에서는 조금 소리가 올라옵니다. 그냥 타셔도 될 것 같아요. 어, 진짜 시끄럽네. 가는 동안 차고를 좀 올려보고. 전방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근데 누유가 좀 아쉽긴 한데 누유는 보증 소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외판의 판금, 디벤더 판금은 잘린 건 아니에요. 잘린 건 아닌데 정리하고 가면서 생각을 좀 정리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영상이 너무 두서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 단지는 편안하게 영상 찍을 그런 여건의 단지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차는 참 어려운데 일단 단점이 큰 틀에서 보면 외장 수리 뭐 범벅은 논외로 하고 디펜더는 두 양쪽에 판금 수리가 있었죠.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해요. 나머지 뭐 문콕, 세월에 의한 기스 이런 것들은 또 중고차니까 좀 감사하는 것으로 하고 누유가 있는데 누유는 보니까 크랭크 케이스가 세요. 근데 성능 점검 서류에는 누유 체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증보험 접수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뭐 된다 안 된다는 제가 확답을 드릴 입장은 아니니까. 그렇다면 구매해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차의 전반적인 베이스는 괜찮습니다. 베이스는 괜찮고 특히 실내 깨끗하고. 아, 유리가 좀 돌바위 많은 건 좀 아쉽긴 한데 이 차가 약간 속력을 좀 내는 차라고 전차도분도 그렇게 타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매 가치가 누유 수리가 된다면 충족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유가 있기 때문에 저도 제가 중고차 사서 적어가지고 보증보험 처리 해봤거든요. 저거는 보증보험 처리가 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여름이네요. 덥다. 얼른 복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